윤째장 썰지는 위투어 해악이 담긴 만구대로 썰 뿐인 시간입니다. 즉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시대로 많은 관련대들에 얽히고 설킨 우문, 밝힐 수 없는 취조원과 제고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고 했습니다. 특정인을 호의로 비방한 목적이 아닌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공론의 장으로 드러내기 위한 썰절입니다. 네, 열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 정철수 PD입니다. 상상 그 이상의 기괴한 정치를 썰 풀어보는 시간, 네. 공짜장 설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현미 이사님 자리하셨고요. 안녕하세요. 방송인 미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 네. 난리 났습니다. 네. 와, 사실 공짜장 설전이 매주 그 경악, 경탄의 뭐 연속이지만은 네. 지난 주건 제가 특히 네. 너무 놀랐어요, 진짜. 그는 반드시 요 댓글팀 관련된 그렇죠. 네. 지금 두 개의 영상으로 나눴는데 네. 30만 명 현재 보고 계시죠? 다 합쳐서 네. 30만이 넘네. 네. 네. 너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비보에. 네. 이거 반드시 규명돼야 할 일이고 국회가 이제 특검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인데 네. 사실 여러분 제가 두 차례 얘기했잖아요. 열린공감TV가 보도를 하면은 한 10개월에서 1년 뒤에는 반드시 공론화가 된다. 네. 3부 토건이 지금 요즘 뜨고 그러게요. 있어요. 그러게요. 그러네요. 진짜. 열린공감TV 네. 열심히 시청하신 네. 분들은 이미 예전에. 3부 토건은 이제 구문이에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3부 토건 얘기를 한 게 벌써 3년 전인 것 같아요. 네. 자, 요 얘기는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네. 먼저 지금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돼서 이른바 대통령 경로설. 그 당일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한 대통령실 유선전화 번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록 800-7070 번호에 유선전화로 전화한 당사자가 이 주진우, 현재 의원이죠? 예.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그 기록이. 국회 이제 법사위에 있으면서 네, 보도가 됐습니다. 그 최혜병 특검법 전문용어로 겐세이를 놓고 있는. 중간에서 지금 갱세이 오신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주진우예요. 네. 예. 이날 오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서관, 수석 비서관 회의가 있었는데 그거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박정훈 대능은 이날 오후에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를 듣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대한민국 사단장을 하겠냐라고 하면서 격려했다는 말을 듣기도 했었다라고 하기도 했었죠. 네. 그 열공에서 주진우를 계속 주시를 해달라고 한 3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이 주진우 당시 대통령 비서관 이전에 윤석열 후보 캠프에 또 법률비서관으로 있었거든요. 그렇지. 법률 지원단. 그때 이 사람이 저를 이제 고발하는 일에 앞장서서 그 일로 제가 현재 줄리 의혹으로 3년 동안 네. 앞으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네. 푸시한 게 주진우였구나. 맞습니다. 몰랐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 공채당 썰전을 통해서 저희 열린공감TV에서 지난 1년 넘게 김건희 댓글팀으로 보이는 수상한 젊은 청년들을 집중 탐사 취재를 해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한 명이 죽었고 한 명은 경찰에 잡혀갔다는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댓글팀으로 보이는 수상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다가 다시 나타났다는 첩보를 받고 급히 양평으로 가봤다라고 말씀을 하고 지난주에 이제 끝났죠. 네. 저희가 댓글팀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문제의 무인털로 들어갔습니다.까지가 네.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였는데요. 네. 들어갔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없었거든요. 제가 전화하니까 사진 없었다고? 네. 그럼 사진이 있을 거 아니야? 사진이 있을 거 아니야, PC가. 있어요. 여기 등본 다 있는데. 몸만 지지고 가게 한 시간만 있어줄게요. 형 잠깐만 좀 말씀해주세요. 우리 405호 같이 잠깐 우리 10분만 얘기 좀 해. 이 4층에 402호 403호에 네. 젊은 애들 4명이 있었잖아요. 이 정도만 얘기해봐야 돼. 나 진짜 못 보내고. 아 나는 모르는데 그때는 내가 네. 아니 최근까지 있었다니까. 최근까지? 최근까지 있었고 그 뚱뚱한 데 한 명은 안 보이시죠? 안 보이죠? 안 보여요. 귀 죽었어요? 몰랐어요?
뭐 402호 403호에 내가 여기 자주 와서 최근에 내가 아빠가 잘 못 나왔어요. 그랬어? 그래서 최근에 내가 지금 여기 나왔어. 아까 들어가서 이게 근데 이게 뭐 무인텔이잖아 여기가. 무인텔에서 장기 숙박을 젊은 애들이 하면서 뭘 하는 게 주인이 허락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우리는 우리 판단에 근데 주인이 그런 거 허락하고 말고 아니, 아니 원래 물론 무인들은 장기 숙박을 안 해주거든. 아니시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실요금도 내요. 대실요금도 떼고. 내도 숙박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뭐 게임만 한 줄 알지. 뭐 아, 컴퓨터가 없잖아. 그 400 쳤으면. 4층 컴퓨터 다 했어.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탐험 시절을 다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가 한번 쓰면은 딱 나가는 거지. 그리고 한 명이 잡혀갔어요. 한 명이 잡혀갔어. 또 몰라요? 컴퓨터 공부지 아무리 있다 요즘에 안 오니까 어? 안 오네? 그리고 있는 거지. 그래도 남자애들이 그렇게 3시, 4시 같이 막 한 방에 있길래 게임하는 줄 알고. 응 우리는 그리고 늦게까지 자요. 늦게까지 자면서 또 대실요금을 내요. 그래서. 가서 4층으로만? 응 4층으로만 그래서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는 최은순 장모가 원래 모텔했던 사람이야. 어쨌든 제가 좀 저기 좀 컴퓨터 좀 보고 들고 갈게요. 네. 무인텔인데 어떻게 유인텔이네요. 그러게요. 지금 제가 그 문제의 두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다 확인을 해봤는데 다 초기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 네. 아니, 그러면은 매번 컴퓨터 킬 때마다 프로그램 깔고, 그러나 보죠? 그러니까 보통 모텔에 있는 그 컴퓨터들이 새로운 객지 손님을 위해서 약간 일부 프로그램들이 초기화가 되긴 해요. 그래서 뭐 익스플로러나 크롬 같은 거. 그렇죠. 그거 네. 다 지워지고. 네네. 그 정도만. 네. 프로그램들은 남아있거든요. 네. 근데 아예 초기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왜 이렇게 아예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만, 지금 자기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많이 수상하긴 합니다. 깔끔히 치워져 있었고요. 네. 한 명은 잡혀가고, 한 명은 죽었다는 이야기도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었고, 결국 모텔 안에서는 그 어떠한 증거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안 와요? 네. 거기.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는 댓글팀으로 운영되는 젊은 청년들 중에서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 팀장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던 친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친구의 전화번호를 저희가 입수를 했어요. 아이고야.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한번 걸어봤습니다.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그 작년에 제가 한번 통화를 했었는데 선생님하고요. 저는 탐사 전원의 이라고 합니다. 어디요? 탐사 전월원의 기자라고 합니다. 예. 예, 예. 작년에 제가 선생님께 그 저기 남양주 하도 금남리 모텔 혹시 거기에 숙박하셨지 않냐고 한번 질문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네요. 네. 아, 기억나요. 예, 그때 선생님께서 그 거기는 전혀 안 가고 그 건너편에 그 편의점 지나가다 시우는 들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예. 선생님 진짜로 그 거기 그 모텔에 들어가신 적은 없습니까? 네. 모텔은 들어가신 적은 전혀 없습니까? 네. 네. 그 빠르게 말해주세요. 본론만 얘기해주세요. 본론만. 아, 그 모텔에 들어가신 적은 없습니까? 예. 아 거기 혹시 뭐 아니 안 들어갔다니까요. 딴 거 말고 안 들어갔다니까요. 다시 한번 묻겠어요. 혹시 한 3명 정도 팀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신 적은 전혀 안 갔다니까요. 아 그러세요? 예. 혹시 지금도 가신 적은 없습니까? 아니 안 갔다니까요. 아 그래요? 예. 아 예 선생님. 그거 말고 본론만 얘기하시라고요. 그걸 묻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 근데 지금 내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면서 나 자꾸 물어본다니까. 선생님께서 혹시 마서 살지 않습니까? 안 산다고요? 그럼, 아니, 그럼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네? 예, 거짓말인데, 그러면 뭐, 뭐 궁금하세요? 저 거짓말 친다 치고. 아니, 선생님께서는 신촌 사신다 그랬잖아요, 제가. 예, 예, 예.
예. 혹시 저희는 마석 사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쭙고 싶어가지고. 네. 뭔가 좀 수상하죠? 네. 저희는 이 친구, 그러니까 댓글팀의 팀장으로 추정되는 저 사람이 그 모텔에 숙박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갖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지금 한마디로 거짓말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야, 너무 재밌습니다. 어? 본론을 말하세요, 본론을. 보통은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 지금 누구냐, 뭐 아니면 내가 뭐, 뭘 왜 날 뒤쫓는 거냐, 막 이런 걸 물어야 되는데 벌써. 아니, 그걸 내가 네. 왜 얘기해야죠? 뭐 이런다든지. 그렇죠. 그래야 하는데. 뭔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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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뭘 물어보면 한참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대답을 하는데 도대체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이 분명히, 분명히 그 모텔에 소속하고 있었는데 그 팀들과 함께. 근데 지금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고 본론을 말하라. 이거 보니까 뭐 얄짤없네요.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린광TV 취재 팀은 수사관들이 아닙니다. 그치. 수사기관도 아니고요. 분명히 이제 취재의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민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이에요. 최대치를 했어요.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 나간 이후에 해당 모텔 주변에서 동태를 살피던 저희 첩보원의 말에 의하자면 부랴부랴 이들이 사라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걸 보도함으로 인해서 방송함으로 인해서 보도는 아니죠. 뭐 썰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방송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그들을 놓친 게 아니냐 이렇게 질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1년 넘게 취재를 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재 한계성을 느껴서 썰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언제까지 투숙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제가 취재를 하기 시작한 게 1년 전인데 1년 가까이 최근까지도 추측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총선 때까지 그러니까 비정기적으로 한번 들어가면 한두 달 정도 장기 숙박을 하고 또 한 며칠 정도 한 몇 주 정도 쉬었다가 또 들어가고 이런 건데 지난 총선 때는 거의 집중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방송하지 않았어도 아마 그 해체 뭐 다른 데로 옮기거나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댓글팀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취재라는 것이 뭐 여러분들이 뭐 TV에서 보시는 영화나 드라마처럼 그렇게 뭐 쉽지가 않아요. 취재하는 게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어디 뭐 댓글팀이 저기뿐만 있겠습니까? 조직적으로 암암리에 여러 곳에서 댓글팀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댓글팀의 이 은밀하고 조직적인 해체 모의기식을 반복하고 있는 이러한 행태를 담당 수사팀이 수사팀이 꾸려져서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뒤를 쫓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아직 뭐 이와 관련해서 수사가 착수되거나 그런 없습니다. 것도? 전혀. 예. 그러니까 잡혀간 친구는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잡혀간 걸로 알고 있고요. 댓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취재에 분명히 한계가 존재하고 어디처럼 불법적으로 저희는 취재를 할 수가 없거든요. 뭐 드론을 띄운다든지 담을 넘어간다든지.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달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또 첩보원이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더라도 끝까지 한번 추적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자, 저 이런 거 저 공권력이 알아서 이렇게 다 찾아가지고 처분을 해야 하는데 공권력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해야 될 분들이 안 해주고 계시니까. 네. 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나토 회원국도 아닌데 매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려고 그렇게 길을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서 인도태평양 사령부 방문을 위한다면서 하와이로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 1박 2일간 뭘 했을까?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하와이에서 일정을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워싱턴 DC로 가서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지난 12일 성남 서울 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했는데요. 네. 나토 정상회담을 하려면은 바로 미국 본토 워싱턴 DC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왜 굳이 1박 2일을 하와이에서 머물었을까? 하와이는 김건희 씨가 매우 좋아하는 섬이기도 합니다. 2015년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김건희 씨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 기사 본문에 보면은 코바나 콘텐츠를 이름을 왜 짓게 됐느냐라고 질의를 하니까 코바나는 하와이의 코나와 쿠바의 하바나의 합성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도시들에서 따온 말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쿠바를 좋아하면 이제 좌파네. 좌파야 좌파. 이건 그럴듯하게 들리긴 하지만은 하와이의 코나는 K로 시작돼요. K-O-N-A거든요. 스펠도 틀리죠. 예. 코바나는 C로 시작합니다. 예. 코바나는 일본 불교 용어인 향화. 그러니까 부처에게 바치는 향과 꽃을 의미한다는 발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코우바나로 익히잖아요. 코우바나. 그래서 향화를 뜻합니다. 부처에게 바치는 향과 꽃을 의미하는 발음인데요. 코우바나.
남묘호랑객교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일본 불교로 전륜 정종회라고 하죠. 예.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코바나. 어. 네. 그리고 코바나 컨텐츠의 마크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생겼죠? 아, 맞습니다. 예, 예. 팔각형 이미지를 형상화했는데 왜 팔각형 이미지인지 아시죠? 관 모양 같은데? 이것도 뭐 종교 관련이겠죠? 팔각형이 뜻이요. 풍수지리에 나오는 거울. 그러니까 풍수지리를 뜻하는 거울입니다. 아이고. 주술적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 거울하고 너무 네. 똑같은데요? 이 팔각 거울을 달아놓으면 복과 재물이 들어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똑같잖아요. 어련하시겠어요. 네. 예. 네. 하와이를 왜 좋아하는지, 그곳에 무엇이 있길래 김건희 씨가 자주 갈까? 자주 가요. 하와이 원주민들은 오랫동안 전통적 주술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네, 뭐 사방이다 바방이다. 네. 맞네. 하와이에서 가장 유명했던 주술사가 있습니다. 모르나, 이름도 모르나예요. 라는 사람인데요. 이 모르나라는 사람은 하와이 원주민한테는 카우나 나파마우라고 불리는 전통 의료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는 뭐 의사가 아니고 네. 주술을 통해서 사람을 치료하는 전통 의료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 이 그녀는 하와이 인간 문화재로 채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거 무슨 의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야매네, 야매. 주술을 통해서 인간을 치료하는. 네. 야매 모르나? 우리 그 옛날 그 인디언 영화라든지 하와이 오랜 전통 영화들 보게 되면 이렇게 막 주문을 외우면서 사람을 치료하잖아요. 그거 하셨던 분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창시한 정신적 영적 접근인 하는 방법이 있는데 호호포노포노라는 주술적 주문을 합니다. 호호포노포노라는 주술적 주문을 하는데 독특한 주술적 치료법으로 저 똑바로 읽어주시죠. 제가 네. 읽으면. 정신병원에 수감된 환자나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받는 사람이 치유를 원할 때 하는 주문이라고 네. 합니다. 아이고야.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거. 근데 그 하와이의 호놀룰루에 호호포노포노 창시자 모로나의 후계자가 있답니다. 네. 네. 윤석열은 지난 7월 8일 김건희와 함께 호놀룰루 8일 일정을 소화를 했는데 함께 같이 다녔습니다. 보시면 두 부부가. 특히 저녁에 하와이 동포 초청 간담회에 저렇게 120여 명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어요. 네. 자, 소름 끼치는 거는 호놀룰루 쉐라톤 와이키키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김건희 씨가 입고 나온 옷입니다.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 옷이 제일 튀입니까? 어느 누구도 저기 왜 혼자 저렇게 분홍색을 입고 돋보이려고 돋보인이라는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성형을 너무 많이 하셔서 네. 이미 돋보입니다. 이미 돋보예요. 뭐 열린공감TV 네. 공채산설전을 통해서 분홍색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네. 이 분홍색이 이러면 의도적으로라도 네. 따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바로 그거예요. 이 열린공감TV 공채산설전은 용산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그럼 너희는 떠들어라. 나는 모르겠다. 그거 같아요. 그거보다는 네. 용산에서 그 일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그만두면서 우리 김태현 기자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왜 지금 벌써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4년째 해결도 네. 안 되고 계속 그 공전하듯이 하느냐, 그 공회전하듯이 하느냐 이게 누구도 김건희한테 뭐 이런 조언이나 혹은 뭐 어드바이스나 이런 걸 못한다는 거예요. 행여라도 불편하면 듣기 불편하면 뭐 그냥 무슨 보복이 진짜 그냥 저한테 들리는 모르겠다. 얘기로는 네. 한번 그렇게 쓴소리를 하신 사람이 두 명이 있대요. 네. 바로 그날 너 나가 아. 네,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멋대로 입고 네. 다니는 거지. 아마 그 심리는 떠들 테면 떠들어봐요. 그러니까 김건희의 심리가 그럴 것 같아요. 독재 조건이 있었나 지금. 자, 그래서 이 튀는 색깔, 혼자만 분홍색을 입고 있는 이유. 분홍색에 대한 제보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과 김건희 일거와의 오래된 관계에 대해서는 또 금천사전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서울시 해치도 분홍색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요. 동생 결혼. 서울시가 갑자기 온통 분홍색으로 바뀌고 있다. 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제보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하고 많은 색상 중에 분홍색은 좀 약간 튀잖아요. 이렇습니다. 아이고. 어머. 버스 칼라조차도 이제 분홍으로 바꾸고 있어요. 네.
좀 해도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동안 전통적으로 파란색이었는데 서울버스가. 네. 자 그리고 숙박은 하와이의 최고의 럭셔리 호텔로 알려져 있는 카할라 호텔에서 묵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12년 전에 신혼여행 때 묵었던 카할라 호텔. 다시 묵으니까 감회가 새롭다라고 전했다고 써 있는데요. 카할라 호텔에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신혼여행을 온 거죠. 여기에 이영애 씨가 2009년에 급별이에 결혼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 호텔이기도 네. 해요.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2012년, 네. 이영애는 2009년. 9년. 네. 그리고 재벌 회장들도 이용을 자주 한다는 곳이고요. 대통령 부부니까 뭐 예우 차원에서 하와이에서 가장 좋은 호텔에서 묵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들은 해요. 네. 그런데 그 12년 전에 윤석열의 수중에 2천만 원밖에 없다고 그랬거든요. 네. 여기 하룻밤 숙박료가 얼만데 카할라 호텔에 묵었다는 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이영애 급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김건희가 얼마인가요? 꽤 비싼 것 같은데. 네, 수백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자, 열린공감TV에서 양재택 모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으니까 그때 네. 김건희가 하와이로 윤석열과 신혼여행을 떠나면서 공항에서 자기가 잘 살게 해달라고 그 당시 양재택 모친도 약간 무당기가 있었던 네, 분이셔서 영험한 예, 영험하다고 생각을 했었는지 네. 기도를 좀 부탁을 했었다는 얘기를 아, 했었어요. 네, 그때 모친 인터뷰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여행 간다고 영순이가 어머니 나 하와이로 여행 가요. 잘 갔다고 하라. 그 잘 좀 잘 잡고 해줬대. 그 나한테 묻지마. 묻지 말고 잘 갔다고 와. 내가 딱 잘 갔다 왔다고 또 이런 사람 사람은 이래라고 나쁜 년 아닌데 명수이가 이걸 잘 추적 이걸 잘 마음에 왔다 갔다 하라고 아무것도 해달라는 게 이제 무슨 나쁜 저가 이제 안 다치게 해달라는 거지 나쁜 저가 안 다치게 해달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걱정 말고 갔다 와놓고 오느라 갔다 오면서 이번에는 연승열이하고 작년 해달라고 끝까지 역대에서 나도 잘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줘야지. 네, 어이 살아줘야지. 내가 한게 요번에는 틀림없을 것 같아. 이야, 독특한 집안이야. 이게, 그 양재택의 모친도 이렇게 가까운 사이인이었는데 네. 윤석열이하고는 100년 해로 해라. 그 말에는 우리 아들하고 연애는 했지만 윤석열이하고 결혼해서 100년 해로 하라.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는 틀림없을 거예요 라고 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뭐 첫 번째 결혼 뭐 그 얘기는? 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양재택 그 전 검사의 모친에게 김건희가 결혼을 해서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가면서 잡음을 없게 해달라라고 했다는 건데 모친은 걱정 말고 잘 다녀와라. 윤석열이랑 100년 해로 해라 라고 끝까지 잘 살아라 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틀림없을 거예요 라고 했다는 이거 다시 한번 잘 상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다음 날입니다. 윤석열은 어찌된 영문인지 7월 9일 오전 일정인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 방문에는 혼자 갔습니다. 그 이제 하와이 일정을 네. 말하는 겁니다. 김건희는 예.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시간에 누구를 만났을까? 김건희는 그 시간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설립했다고 하는 한인 기독교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 한인 기독교회가 위치한 곳이 멜케프 스트리트 인근이 있는데요. 그 멜케프 스트리트 인근에 KC 중학교라고 있어요. KC 중학교. 어. 그 근방에 바로 그 주술사가 살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지자스. 네. 아, 거기도 갔다 오셨나? 뭐. 믿거나 말거나 있지만 혹시 그를 만났던 건 아닐까라는 썰을 네, 풀어봅니다. 네. 교회를 가고 주술사를 만나고 네. 이런 짬뽕이 없네. 이건 짬뽕이 아니라 자탕이에요. 자탕. 예. 썰입니다. 예. 자 국민의힘 당권을 잡기 위한 전당대회가 딱 아수라를 연상케 하는데요. 네. 당권 싸움이 참 자비가경입니다. 국민의힘의 정치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합동연설회에서 일부 지지자들 사이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정견 발표 도중 일부 청중들이 배신자 등 표현과 함께 야유를 하며 장내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 간 몸싸움이 일어났고 일부 참석자는 의자를 집어던지려다 현장 인력에 제지됐습니다. 네. 이거 정말 아닌데
근데 일단 제가 한동훈을 전혀 지지하지 않지만은 네. 너무 무례한데요. 그러게요. 연설을 하는데 네. 배신자라고 외치는 게 어딨어요? 일부 지지자는 이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서로 네. 주목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네. 이런 진짜 아수라판이 없습니다. 이게 세상에 민주공당을 넘어서서 여당에서 볼 수 있는 풍경입니까 이게?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없었지. 아 옛날에? 옛날에 좀 있긴 했었죠. 야당 시절에 네. 용팔이라고. 네. 그때는 뭐 깡패들. 동원된 깡패들. 정치 깡패들. 근데 이거는. 거의 정치 깡패 수준인 거잖아요. 지금은 2024년도잖아요. 그러니까 2024년에 이게 웬일이에요. 자 결국은 각 후보들 간의 폭로전이 막 시작되고 있어요. 나경원과 원희룡이 한 팀이 돼서 한동훈을 공격하는 네. 모양새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압도적으로 국민의힘 당원들과 여론조사 결과 한동훈이 43.9%로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다 합쳐도 안 돼. 네. 네. 김건희의 마음은 누구한테 가 있을까? 대통령실이 믿는 사람은 원희룡이란 말이 있어요.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이다. 원희룡은 나올 마음이 없었는데 용산의 네. 콜로 나오게 됐다. 이런 얘기가 정론이에요. 네. 정론. 나경원은 당연히 싫을 거고. 네. 윤석열, 김건희는 아니야. 원희룡이 되길 바란다. 나경원하고 또 화해했어. 아, 그래요? 나경원이가 1년 동안 납작 엎드렸어요. 근데 이제 나경원이 납작 엎드려서 화해는 됐다.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껄끄러운 관계인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경원이란 정치인은 속마음을 좀 숨기는 사람이라서 그렇지. 자기가 당권을 잡게 되면 또 어떻게 변심을 할지 모릅니다. 과거에 국민의힘 전신이 박근혜를 배신한 것처럼. 그렇지. 네. 이 나경원은 주변을 사람들한테 네. 김건희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굴욕감을 준 사람이다. 라는 말을 자주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 김건희 입장에서는 나경원도 한동훈도 껄끄러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랬구나. 굴욕감을 줬다? 네. 누가? 김건희가. 네. 어떤 굴욕감인지 아세요? 일단 뭐 일단은 예쁘고 학벌 좋고 뭐 그래서 김건희가 싫어했다고. 그 저기 대선에서 이기고 나서 그 윤석열 부부와 그 나경원 부부가 네. 만났는데 네. 그때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다 서울대 모였네. 맞아요. 근데 이게 김건희가 서울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 석사인데 네. 사실 돈 내면 다 다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여기 다 서울대네 했을 때 김건희가 했는지 안 했는지 말씀 못 드리지만 나경원이 피식 웃었다는. 그렇죠. 그 굴욕감, 그 굴욕감일 거야 틀림없이. 맞습니다. 네. 대통령한테 오빠라고 하는 사이였다고 하죠. 네,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한동훈과는 돌아올 수 없는 또 강을 건넜죠. 지난번에 공개됐던 이 텔레그램 문자가 폭로가 되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런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저기 김건희 실제 문자가 아니라 네네. 오탈자 맞춤법 네. 다 교정한 네네. 그런 만들어진 그래픽입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얼마나 보다는 웃는데 사람들이. 예. 폭로전은 시작이 되고 있고 원희룡 후보가 먼저 댓글팀 관련해서 한동훈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라면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다 라고 하면서 숨길 게 없으면 한동훈 특검이라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참 무시무시합니다. 나경원도 한동훈을 저격하기 시작을 했고요. 자 그러자 한동훈이가 발끈했습니다. 네. 그리고 말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지.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야, CBS 주간 4차 방송 토론회에서 나 후보께서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있죠? 라고 말을 해버린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재판으로 올라간 건데 이거를 네. 그 검찰 차원에서 취소를 해서 재판 안 받게 해달라 이런 거 아니에요? 일명 나경원 빠루 사건인데요. 네. 이사장님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빠루 사건 뭐냐면은 그때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선거제도 예.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만드는 거 이 입법안 당시 이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의힘이 당시 자유한국당이었는데 네.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었고 근데 법사위원장을 틀어주면은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안 열면은 통과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다수당이 네. 그 당시 민주당이나 정의당 야당이 다수당이었거든요. 뜻을 모아가지고 패스트트랙에 태우면은 한참 있다가 몇 달 지나서 이제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되게 돼 있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걸 막으려고 이 국민의힘
의원들, 보좌관, 그 당직자들이 의안과를 접수를 합니다. 국회 의안과. 그러니까 법안을 이제 발의할 때 신청하는 거. 네. 거기를 그냥 잠가버렸어.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이 빠루로 그 문을 뜯으려고, 빠루로 문을 뜯으려고 했는데 그 빠루를 집어넣는데 그 안에서 빠루를 잡아당겨가지고 빠루가 그쪽으로 넘어갔어. 그래서 나중에는 이튿날 나경원이가 저 빠루를 들고 있는 거지.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했다 해가지고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때 다 기소가 된 거죠. 네. 근데 재판이 2020년 1월 2일에 기소가 됐는데 2020년이면은 국회가 그때는 20대 국회였거든요. 그리고 2020년 4월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4년이 지나서 지금 22대 국회가 가동되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갈게요, 재판이? 글쎄요, 뭐. 그 1심 뭐. 판결은 좀 나와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아무리 못해도.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부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재판을 없애달라. 기소 자체를. 기소 자체를. 네. 네. 검찰의 기소 자체를. 아. 이런 것이고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고 지척되는 것도 그건 참 여러 가지로 의문스러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또 뭐 바로 어쩌고저쩌고 뭐 올렸다고 하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 사건은 김용민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4년째 진행 중에 있고요.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발언을 하자 이 나 의원이 당황을 한 거예요. 당황했어. 그건 구체적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어떤 뭐 봐달라 이런 얘기 아니었다 네. 그러는데 그런데 소리 하고 있어요. 한 후보가 바로 본인 사건이잖아요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는 아니 그게 되게 늘 해왔던 일이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별 큰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가 저 보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걸 이렇게 이 자리에서 불법인 거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것도 너무 웃겨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네. 국민의힘은 한 후보의 깜짝 폭로에 당황을 한 것 같아요. 그치. 원희룡 후보가 페이스북에다가 무차별 총기 난사다. 이러다가 다 죽는다. 너 죽지도 나 죽자. 뭐 이거냐. 이 말은 굉장히 우리가 좀 복합 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진짜. 일단 지금 전당대회 상황이고 전당대회 상황에서 나온 예상치 못했던 드립 아니에요? 에이. 지금 유권자인 당원들에게 야 한동훈이가 사실을 얘기해가지고 우리 망하게 생겼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저 나중에 진짜 수사 들어가면 원희룡이 저말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어? 이러다 다 죽어. 뭐 뭔가 있기 때문에 다 죽는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어? 자 열공에서도 수차례 보도를 했지만은 김건희 로드 로 알려져 있는 양평 고속도로. 서울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행한 사람이 원희룡 전 네. 장관이잖아요. 저희 열공TV에서 보도했던 원희룡이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던 발언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면 경제성은 더 악화되는데도 국토부는 이를 추진했다. 그러다가 최근 해당 노선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또다시 돌연 기자회견을 자청해 모든 계획을 취소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 정부 임기 내에는 김건희 여사님 땅이 거기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그것을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이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원인을 제거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예, 정치 생명을 걸겠다. 네. 야, 그래요. 지금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는데 본인은 뭐 정말 진심이 1도 없는 얘기지. 그렇죠. 그냥 뭐 하는 말인데 그냥 하는 말인데 지금 국민들이 정치 생명을 빼앗고 있습니다. 예, 앗아가고 있어요. 양평 서울 고속도로에 관련된 것은 저희 금태산 설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오래된 계획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 김충식 씨가 벌이 구간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발견했던 기억나시죠? 네. 열린검TV에서 찾아낸 확보한 증거. 김춘식이가 그린 미래. 강상면 김건희 선산 땅으로 지나가는 고속도로 계획선. 여기 고속도로 계획선 이렇게 나오네. 굉장히 오래전부터 예. 고속도로 계획선이라고 아예 되어 있죠. 예. 이거를 이미 2005년경부터 준비를 했었던 거였는데 아닌 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부인한다고. 자, 다음은 이제 김건희와 나경원 얘기를 하겠는데 그 모친 최은순 씨 사건 아시죠? 네. 정대택 씨하고 최은순 씨의 오래된 송사. 네. 그 문제에 있어서 2심 재판이 가장 문제였는데
2심 재판관이 두 번으로 바뀝니다. 첫 번째 재판관이 있었고 두 번째 재판관이 있었어요. 나중에 두 번째 재판관 정대태 선생님의 법정 구속한 재판장이 윤남근 전 판사고 김충식과 주식과 거액을 거래한 사람이라고 열린광TV에서 증거를 공개하기도 했었죠. 그럼 2심의 첫 번째 재판관은 누구였느냐. 그 사람은 정대태 선생님이 각종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하니까 다 제출해라. 다 받아주겠다. 그리고 당신의 말을 다 들어주겠다. 라고 했는데 기일을 안 잡아주는 거예요. 기일을 철폐 밀어요. 그래서 빨리 좀 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했는데 그냥 기일을 밀다가 한 번도 재판을 안 하고 두 번째 재판관으로 바꿔버립니다. 시간만 보낸 거예요. 그 사람 첫 번째 재판관이 바로 나경원 남편이었어요. 김재호 판사입니다. 김재호. 정말 골 때리는 거예요. 네. 이 김충식 씨의 2012년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총동창회 다이어리 속에서 저희 열린공감TV가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 처음 공개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김재호라고 이름이 두 번 반복해서 껴 있죠. 예. 김재호 형사 2부 주심 되어 있고 또 그 아래쪽에 또 동그라미 쳐 있는 곳에 김재호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겁니다. 예. 왜 하필 이 전화번호가 여기 적혀 있을까? 요 시기가 바로 그때 그 시기거든요. 아, 그래요? 혹시 이 전화를 받고 차일피일 재판을 미뤄준 게 아닐까?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이거 대단한 건데요? 네. 늘 그 둘이 문제였어요. 둘이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와 또 한동훈이죠. 바로 얼마 전에 공개됐던 이 텔레그램 문자에 보자면은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였는데 네. 과거형이죠. 과거에는 동지였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누가 당권을 쥘까? 지금 현재 앞서 여론조사도 보여드렸지만 한동훈이가 가장 유력하죠. 그렇죠. 네. 한동훈이 이 문장을 공개됐음에도 네. 한동훈이 더 앞질러 가는 양상이에요. 한동훈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무슨 정치적인 어떤 그 이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개 검사였잖아요. 여권 대선주자 1위로 올라섰거든요. 이 사람이 급부상하게 된 원인과 배경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한동훈이나 이름을 세상에 각인시키게 된 사건이 과연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청담 술자리였습니다. 네. 이 당시만 하더라도 한동훈은 그저 그런 법무부 장관 출신,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었을 뿐인데 이 청담 술자리 의혹 보도로 인해서 민주진영 반대편에 있는 흔히 말하는 보수 진영 사람들과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 술자리 의혹을 가짜뉴스로 규정을 했고 그때부터 한동훈을 응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상 청담동 술자리 보도 때문에 한동훈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야 그래요. 그래서 한동훈이 여권 내 어떤 유력 주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청담동 술자리가 큰 기여를 했다. 그렇죠. 가짜뉴스인데. 예. 여전히 민주진보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지지층이 약 70%가 사실로 믿고 있다는 점인데요. 조선일보 그 여론조사였어요. 네. 또 유탐작가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듣기 싫다 하시더라도 들으시거나 아니면 시청을 안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진실이 중요한 것이지 진영이 중요한 게 그럼. 아닙니다. 민주진영에서는 윤석열 나오면 땡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윤석열이가 저쪽 후보로 나오면 땡큐다. 윤나땡. 윤나땡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누가 대통령이 됐습니까? 민주진영에 있는 사람들만이 보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네, 이 세상은 우물만 봐서는 안 되는 그럼, 겁니다. 그럼, 맞아요. 보수를 참칭하는 세력과 결을 같이 하는 세력이 진보진영보다 더 크고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당시에 윤석열을 2주 안에 끌어낼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2주 안에 윤석열을 하야시킬 수 있는 스모킹건이 있고 태블릿 PC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스모킹건 그들을 끌어내릴 태블릿 PC를 찾아냈습니다. 저희 저 탐사 다음 주부터 약 2주간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보도들을 이어갈 겁니다. 그 하나하나가 윤석열 김건희에게는 굉장히 소름 끼치는 보도가 될 겁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2주가 아닌 2년이 지났습니다. 스모킹건은 존재한 건가요? 그들이 계속 쫓아다녔던 거는 첼리스트의 입이었어요.
체리스테이. 너무 웃긴 게 얼마 전에 한동훈 민사배상. 네. 저는 이거 분명히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은 이때 그 첼리스트가 증인으로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 재판 8월 21일에 나갈 예정인데 그 강진구가 반대했다면서요. 네. 어? 강진구 씨가 첼리스트가 너무 자주 말을 바꾸기 때문에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첼리스트의 증언을 거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웃긴 게 첼리스트 말만으로 보도한 거거든요. 천방석 네. 술자리 보도가. 아니 근데 이제 와서 첼리스트 말에 신빙성이 없다? 뭐야 도대체 이게. 뭐 한 입으로 어떻게 여러 말을 할 수 있지? 응? 아니 이 첼리스트 이 그러니까 이 청담동 술자리 사건으로 뭐 2개월 내에 끌어내리기는커녕 지금 이렇게 한동훈마저 강력한 후보로 올라왔으니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이 한동훈 소송 이전에 이미키 씨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치, 이미키 씨 소송이 있었는데 그 저기 논현동에서 이상의 날짜 논현동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네네. 그런데 이들이 청담동이 아니고 그 이미키 씨가 운영하고 있는 그 주점이다. 거기가 청담동 술자리에 있었던 장소다라고 주장을 해서 네. 이미키 씨가 심각한 손해를 받았다. 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던 맞아요. 거예요.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이미키 씨가 패소한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라고 믿게끔 또 이들이 방송을 하고 있어요. 아, 우리가 이겼으니까 네. 우리가 말한 게 정이다. 뭐야? 무슨 그런 얘기가 다 있어? 어? 이미키에게 배상하지 말라는 얘기가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 이거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에요. 이미키 씨가 패소를 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본인이 청담동 술자리 보도로 인해서 얼마나 손해를 받는지를 입증을 해야 돼요. 그렇지. 담배 30년 핀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폐암에 걸렸습니다.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거든요. 민사에서 다 패소했습니다. 입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담배가 원인이라는 것을. 예. 급발진 아시죠? 네. 급발진 되게 문제 있지 않습니까? 급발진으로 민사 소송 걸어서 이긴 곳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만큼 급발진으로 인해서 손해가 났다. 사고가 났다는 걸 입증할 수가 없다라는 네. 겁니다. 즉 이미키 씨가 이 보도로 인해서 얼마큼 손해를 받는지를 입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민사와 형사는 다른 건인데 그치. 이 일로 인해서 여전히 한동훈의 몸집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있습니다. 왜 한동훈이가 그러면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죠. 자기가 직접 그날 그 현장에 없었다라는 증거를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그쪽 사람들 추종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황당한 일입니다. 네. 사실 뭐 민사에서는 그래서 한동훈이가 입증하는 게 좋아요. 근데 네. 안 하고 있는 것도 참 그 이길 마음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네. 근데 기본적으로 언론사가 뭐 보도를 했단 말이죠. 보도를 했다면은 부존재의 증명을 네가 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 술자리가 없었다는 부존재의 이유를 네가 증명하라. 언론사가 한 얘기가 아니야. 웃기잖아요. 그렇지. 자기들이 보도한 건데. 네. 한동훈이가 건 이 민사소송은 한동훈이가 패소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아무리 강진구를 미워하고 유탐사와 현재 싸우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도 네. 이 문제가 만약에 한동훈이가 승소하게 되면 앞으로 관련된 의혹 보도들을 하는 모든 언론들이 문제가 될 수가 네네.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일로 인해서 한동훈의 몸집은 점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동훈이가 그 증거를 제출 안 하는 이유는 즐기는 겁니다. 민주진영권. 그렇죠. 본인이 지금 네, 민주진영이 니네끼리 지지고 볶고 싸워라.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손해보는 사람은 한 명이 있죠. 첼리스트는 2년 동안 악마화가 됐습니다. 아주 쓰레기가 되고 네. 있어요. 심지어는 뭐 사생활도 다 드러나고 말이죠. 아니 첼리스트는 자기 동거인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이 그냥 만천하의 스피커로 전국에 울려 퍼지고 네. 아주 국민 씨학년이 됐어요. 국민 씨학년이. 네. 이 보도가 나갔던 2년 전에 그러니까 유탐사, 더탐사죠. 이 법인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열린광TV 법인을 강탈하고 시민으로는 더탐사로 이름을 바꿔갖고 여기서 방송을 했던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법인도 이제 피의자 자격이 돼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니 그렇게 보도한 적이 없는데 네. 지금 저 법인이었기 때문에 오. 법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미키 사건에는 저희도 피의자 1위 자격이 됐던 겁니다. 문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2년 전에는 한동훈이가 이제 법무부 장관의 지명을 받은 그런 네.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명이 돼가지고 법무부 장관으로 활동했던 네. 때였죠.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 보수 쪽 혹은 윤석열 김건희 입장에서는 한동훈이가 오른팔이었죠. 그치. 되게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네. 한동훈이는 어떻게서라도 끼워야 했었고 한동훈으로 인해서 김건희와 윤석열이 보호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동훈이가 잘 되기를 바랐을 거예요. 강진구라는 사람, 보도를 했던 당사자의 멘토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심평 전 교수입니다. 그치, 심평. 이 사람은 강진구의 멘토라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했었고 윤석열의 멘토면서 네, 강진구의 저는 멘토야? 강진구한테도 직접 심평이 자신의 멘토라고 얘기하는 것도 기억이 납니다. 도대체 심평과 윤석열과 강진구는 무슨 관계일까? 되게 궁금합니다. 아니 우리 정치선수 PD님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춘발 그 민주진영에서 그 오랫동안 언론개혁 활동에 앞장서셨던 분이고 한국 기자협회장도 하셨던 분 아니에요? 네, 문화일보 사장도 하셨고요. 네. 이춘발 회장께서 그 열린공감TV에 한번 나오셨는데 네. 이춘발이 지난 정부 때, 민주정부 때 양정철하고 친하게 지냈고 양정철은 또 뭐 무슨 비서실장설도 나오는 거 봐서는 윤석열하고 가깝고 그래서 정철수는 윤석열하고 연결돼 있다. 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저자들이. 네. 예. 뭐 제 뒤에 뭐 판사가 편사고 한동훈이 있고 윤석열이 있고 심지어는 뭐 여기 보안업체가 S1이라는 이유로 뭐 삼성이 제 뒤에 있다고 그렇게 방송을 했던 사람들이 그거 좀 받아와줘. 뭐야 이게 대체. 응? 출연료 좀 올려주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정천수, 이춘발, 양정철 그리고 윤석열이란 말이야. 네 단계야. 강진구, 심평. 윤석열, 여긴 세 단계. 누가 더 가까워? 어? 자,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윤나땡 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네. 하지만 결과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죠. 네. 물론 아깝게 이재명 당시 후보가 떨어지긴 했지만요. 앞으로 차기 대선에 네. 뭐 이재명 현재 그 의원이 다시 대표가 돼서 후보로 나간다 손 치더라도 상대 쪽에서는 지금 현재 1위 주자가 한동훈이란 말입니다. 네. 한동훈이 안 될 거라고 아마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한나땡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도층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는 이 대선은 아무도 예, 짐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네. 그 저렇게 너무 공격을 당하니까 가엽다고 생각하시는 그 어머니 이렇게 죽고 그러니까요.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청담동 술자리로 인해서 한동훈이가 불쌍하다, 네. 가엽다. 라고 해서 동정표도 되게 맞아요.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한동훈을 날려버릴 카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한동훈을 날려버릴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빅카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빅카드를 활용 못하게 해버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뭡니까? 한동훈을 날려버릴 수 있는 빅카드는 바로 한동훈의 딸입니다. 저희 열린공감TV에서 미국에 가서 제가 직접 현지 취재를 했던 내용이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보도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공감TV는 지난 2022년 5월경 미국 현지에서 단독으로 한동훈 딸 한지훈 관련 한동훈 장관의 처형 진민정의 불법 입시 학원을 연속 탐사 취재했었다. 그리고 매우 놀라운 제보들을 받았다. 열린공감TV는 한동훈의 처형 진민정이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역 인근에 있는 스프링라이트 학원을 자신의 컨설팅 업소 주소로 무단 등록 불법적으로 이용해왔다는 사실을 단독으로 취재 보도할 수 있었다. 진민정은 그 과정에서 학부모들로부터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영문도 모르던 해당 학원이 수년간 불이익을 당한 사실도 확인했다. 열린공감TV는 해당 학원 원장인 쉐리 왕과의 인터뷰에서 왕 원장은 2017년에서 2018년 약 2년 정도 진 씨 자녀들과 한동훈 딸 등에게 입시 컨설팅을 해준 기억이 있는데 이후 진 씨가 아무런 말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 학원 주소지를 자신의 사업체 주소로 불법 도용 사기를 쳤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한동훈 처형 진민정은 자신의 자녀를 이곳 학원에 보내면서 입시 컨설팅의 노하우를 터득한 다음 자신이 스스로 컨설팅 사업을 본격화하였으며 주재현 부인의 신분으로 영리 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입을 올렸음에도 세금을 안 낸 것으로 확인됐고 이 같은 사실은 2020년 미국 CE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통해 왕 씨가 알게 됐다고 보도했다. 왕 원장은 나는 내 오피스 주소를 사용하라고 진 씨에게 허락한 적이 없는데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게 돼 사용 중단을 경고했고 진 씨에게서
단돈 1센트도 받은 적 없고 그가 여기서 함께 일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열린공감TV에는 진민정은 산타클라라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친 사실이 없고 본인이 학원을 정식 오픈해 운영하는 것처럼 외부에 왕 씨의 학원 주소를 버젓이 사용했으며 광고를 위해 산호세 지역 언론사 매체 주소록에 올리기도 했으나 실제로는 모두 거짓으로 확인했다. 이와 관련 열린공감TV에는 제보자를 통해 진 씨는 자기 집이나 조그만 오피스에서 학생을 만나 불법 입시 컨설팅을 한 게 사실이고 입시 상담을 했던 5년 동안 한국의 전광계 자녀들에게 학생 한 명당 적게는 2천만 원에서 최대 억 단위까지 컨설팅 비용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그 자녀들은 한국의 검사 자녀들, 판사 자녀들, 국회의원 자녀들도 수두룩하다는 놀라운 제보였다. 열린공감TV는 또 다른 제보자의 증언을 통해 진 씨 두 딸의 에세이를 도와 공부를 시켜준 사람이 과거 어떤 남학생들의 영어를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중 한 명이 당시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김모 씨였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제보자가 언급한 김 씨는 2019년에서 2021년 여러 논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미국 예일대를 졸업한 나 전 의원의 아들이다. 해당 제보자는 김 씨는 자신의 엄마가 한국의 새누리당 당대표였다는 발언을 자랑삼아 한 것을 기억한다고 했고 또 다른 제보자는 김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친언니 아들 유모 씨와 함께 이곳 산호세에서 홈스테이하며 특별 스펙 쌓기 컨설팅을 받았다는 실로 놀라운 제보도 받았었다. 이에 당시 부랴부랴 한국으로 귀국한 진민정의 자녀들이 유펜 학력으로 서울대 의대 편입을 시도할 것이라는 제보와 진민정이 한동훈의 딸 알렉스 한에 대한 입시 스펙 쌓기 및 미국 내 유명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에 진학시킬 설계를 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펜실베니아 대학교 흔히 유펜으로 불리는 곳에서 해당 학교 교수들과 교무직원 및 학생들과의 인터뷰 약속을 어렵게 잡았었다. 하지만 열린공감TV 경영권을 강탈한 이사들의 반란으로 취재는 중단됐다. 그렇게 취재팀은 급히 한국으로 귀국해야만 했다. 한동훈의 딸 한지윤과 처형 자녀들에 대한 미국 명문대 진학을 위해 꼼꼼히 설계하고 실행했던 스펙 쌓기는 명백한 조직 범죄였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얽혀있는 범죄 카르텔의 직간접적인 피해자는 다름이 아닌 바로 우리들의 자녀였다. 우리들이 아이에게 교육해야 하는 정직과 성실함의 가치가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의 집단적 범죄극에 의해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이다. 야, 이게 열린공감TV가 네. 최초 보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처형 진민정은 미국에서 살면서 네. 한국 정재계 자녀들을 미국 아이비리그 진학을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뜨거운 이슈가 됐었어요? 스펙 쌓기를 해주고 있는 일종의 마담투 역할을 했던 네. 거예요. 오. 당시에 저희 열린공감TV가 단독 보도를 했던 영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취재를 계속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바로 저를 강제로 강진구가 당시 해임을 했기 때문에 급히 귀국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열린공감TV 경영권 탈취 사태가 그때 발생한 네. 거야. 그 미국에 계실 때라고. 예. 예. 결국 그날 그 일로 인해서 이 한동훈 관련된 취재원도 더 이상 연락할 아이고, 수가 없게 되었고 세상에. 증거도 사라졌고 제보자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아. 야, 이 친구들은 지금 대체 누구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야? 만약 그때 저희가 후속 취재를 할 수만 있었더라면 유펜 대학을 가서 취재를 하기로 약속이 다 되어 있었거든요. 아. 그때 취재를 했다면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지금의 여권 대선 주자 1위가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의 잣대로 그대로 대입을 한다고 한다면 절대 지금 여권 주자 1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네. 야 눈썹 봐봐. 야 이거 완전히 직성각형 아닙니까 이게? 아유 죄송합니다. 예. 네. 요즘 찌양 사건으로 사이버 레카, 네. 사이버 불링 문제가 많지요. 네. 구제역이라는 사람이 가장 문제가 좀 큰 것 같은데요. 실은 제가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저 사람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전화를 받아서 이 열린공감TV 법인 강탈 사건에 관련돼서 자신이 좀 알아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어요. 사실 이 양반의 컨텐츠가 네. 억울한 사연들 이걸 좀 들어주고 해법을 찾아주는 그런 컨텐츠예요. 근데 지향을 더 억울하게 만들어서 저는 그때
아무도 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네. 만약 제가 저 사람하고 손을 잡았더라면 저도 어떻게 됐을지 참 십재역이 되는 거지. 십재역 난감한 상황입니다. 자, 문제는 이 사이버 레코드에 사이버 불링 댓글을 조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유탐사 추종자들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을 그레이스 킴이라는 분이 최근에 폭로를 했습니다.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주옥 같은 이름들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하림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구만. 다른 사람들이. 또치, 판타똥치, 시버커, 최한욱 아시죠? 김성수라는 사람도 있지요. 김성수, 네. 성수대로. 네네. 김성수. 참 주옥 같은 사람들이. 예. 아니, 이성열도 있네. 네. 이성열 아세요? 우리 저 열린공감TV 서정필 기자를 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때렸던 네, 그 사람이야. 네, 그 사람 맞습니다. 네. 어? 진보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나름대로 네임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름 닉네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인데 네. 이 중에 최한록, 김성수 같은 유튜버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휴대폰을 여러 대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자신이 이렇게 병원에서도 이러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 보시면 유튜브 다 켜놓고 유탐사와 싸운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열공 구독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저기 에엑스신, 첼리, 항엑스열, 김엑스민. 김엑스민이 아마 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년들 가지고 더 탐사 조질 수 있을 것 같은 대한민국 기억 리얼, 뭔진 모르겠습니다만 다 모아봐라 가능한지 뭐 이러면서 이제 비난을 했었군요. 네. 어쨌든 귓밥이 많이 나왔어요. 네.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모든 거 법적으로 다 이기면 되는 거 아니냐. 법을 다 이긴 다음에 이야기를 해라. 라는 분들도 최근에 계세요. 법으로 다 이겼어요. 20대 0으로 이겼습니다. 20대 0에 20대. 네.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네. 더 이상 어떻게 법적으로 이겨야 되는 겁니까? 사실상 경영권 분쟁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열린공감TV를 음해하고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탐사를 추정하는 사람들은 차치하더라도 열공 구독자들 중에서 일부가 뭐 좀 짜증난다,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들려달라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너희도 문제니까 알 바 아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일 제가 답답한 댓글은 나는 잘 모르지만 니네 사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죠.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싶으니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줘, 들려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정중히 사절합니다. 구독을 취소하셔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열공을 진실을 가리는 사람을 악마화하는 집단과는 숨조차 같이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그들이 아무리 진영파를 해도 결코 진실을 알리는 일을 게을리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맞습니다. 됩니다. 열린공감TV가 두 달 뒤면은 법인 문을 닫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경영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강진구 일당이 이 법인을 도망치듯이 빠져나가면서 완전 그 거지로 만들어놨어. 네. 걸레로 만들어놨어. 법인 자본금을 빵원으로 만들어놓고 유탐사라는 또 정체불명의 법인을 만들면서 열린공감TV의 후원자 명단을 빼갔습니다. 네. 그들에게 무차별 문자를 보내서 열린공감TV 후원을 취소하라고, 유탐사를 후원하라고 문자를 보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후원을 취소하셨습니다. 열린공감TV 법인을 운영하려면 1층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들어가는 임대료만도 월 1,500만 원. 그러니까 거기 안 쓰고 있는데 네. 네. 그럼 꼬박꼬박 내야 되는 거야. 네. 그럼 적시 나간 인간이 거기다가 저기 와보셔서 알잖아. 대부분 다 공식이야. 네. 1층인데도. 그래서 거기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책임을 다 뒷감당을 정선수 대표가 하게 만들었어요. 두 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획기적으로 뭐 저희가 현재 여러 곳으로 알아보고 있는 네. 어떤 그 금전을 좀 빌릴 수 있을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힘들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기도 하고요. 빌린 돈 나중에 다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빌린 돈이니까요. 결국 네. 갚아야 하는 문제이고 결국은 이제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금이 필요한 상황인데 과연 두 달 안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법인이 두 달 안에 만약에 정리가 된다면 열린공감TV의 미래도 불투명하긴 합니다. 아무튼 오늘 좀 어두운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분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열린공감TV를 정말 사랑하시고 진실의 바다를 계속 항해하기를 바라시는 구독자와 후원자분들 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단언컨대 지금 용사는 열린공감TV가 매우 불편합니다. 불편한 언론이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악마화, 마타도어로 민주진영 안에서 이렇게 할 말을 못한다. 저는 그래서
이 새 작들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저는 그래서 외국을 흔들고 있는 자들 거의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고 다음 주엔 또 검찰 조사를 또 받으러 가야 됩니다. 참 너무나 힘듭니다. 네. 시민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 아래에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자발적 후원 회원이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나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 저기 일제강점기 때 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도 악마화 당했을 것이다. 맞아. 같은 그 민족이라고 하면서 뭐 지금 기록으로 남아있진 않지만은 틀림없이 그랬을 거다. 그때 그 악마화하는 자들 배후에 일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고요. 정말 열공TV가 갖고 있는 그런 저력과 내공을 쉽게 보지 마시고요. 아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 삼부토건. 네. 이제야 지금 드러나서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는 낯설지가 않아. 왜냐? 열린공감TV가 제일 먼저 3년 전에 보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열공을 그냥 방치하실 거예요? 네. 내버려 두실 거예요? 그래놓고는 막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린 언론 환경을 한탄하실 거냐 이거예요. 제대로 하나 키우지도 못하면서 어? 그런 얘기가 입 밖으로 나오냐 이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열린공감TV가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은 그거는 공익으로 보답할 겁니다. 네. 윤석열 타도라는 최고의 공익으로 이것을 되갚아드릴 테니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어떤 투자로서 열린공감TV 지원과 응원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 닫을 때 문 닫더라도 열린공감TV가 빅카드, 히든카드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 그거 내가 이제 얘기 살짝 들었는데 요거는 그냥 폭삭하라 했습니다. 네. 이 정권. 제 개인적으로는 디올백 사건 버금가는 그 이상이 될 수 있을 만한 핵폭탄이 될 걸로 추정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끝!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 국민은행 78720-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